2024년 1월 8일 수요일인데 수요일 창세기 여행 하는 날입니다. 아, 날씨가 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날씨가 참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여행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또 신년 신정이 다 수요일이어서 계속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창세기 여행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할 차례 같아요. 그죠? 예. 오랜만이 해서 저도 어딘지가 잘 창세기 18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만 하죠. 예. 뭐 또 시간이 되면 뒤부터 하고요. 예.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자,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천천히.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 위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와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때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이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내게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다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네. 재밌는 본문입니다. 나이가 지금으로 하면 100살이 가까운 남자와
90살이 가까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가,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라는 건 뭘까요? 아이라는 건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를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제가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이 보통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사람일까? 그리고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사람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를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넉사자 볼람자 이렇게 이제 그냥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사람이다. 첫 번째가 그러면 뭘까? 이게 다 뭐 답은 아니고요. 첫 번째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인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분야를 볼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철학은 뭐죠? 철학은 우리가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 그 다음에 과학은 오성.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만지고 하는 뭐 다섯 가지 어떤 오성. 네. 그다음 예술은 감성이겠죠. 따뜻한 감성이죠. 네. 그다음에 종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영성이죠. 우리 어떤 영적인 세계에 이걸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철학, 이성, 과학, 오성, 예술은 감성, 종교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열려야지. 이것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의 선생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세계에서 머물러 있다. 아주 날카로운 이성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노래하는 건지 할지 몰라. 그럼 메말랐겠죠. 근데 철학이 있고 과학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그 뭐 논리는 있지만 과학이 발전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뭐 그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자기 어떤 그런 주관에 빠져서 하는 것. 그러니까 전혀 그 객관적이지 않은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이 빠져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과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바탕을 두어요. 아주 냉철한 그 과학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거기에 예술이다라고 하는 따뜻한 감성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보통의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거기에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 이 영성의 세계에 열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직 미완성이었던 세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떤 스승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를 궁극적으로 차원에서 다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본질의 세계, 어떤 본질의 어떤 이 창조된 세계를 제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그 도구들, 툴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어떤 그 도구가 중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네 가지 어떤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가 지금
나와 있죠. 조화, 무의, 유일, 편제. 저기 있는 것들 사실 따져보면 다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아우르고 있어요. 네, 사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여러분 100세에 90세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얻는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 어떤 세계를 어떻게 가능한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로 하고, 예를 들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 설정을 해서, 자, 우리 올해 이런 계획을 세웁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우리 교회 사람들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만 목표를 세우지, 전혀 얼토당토 불가능한 세계를 이렇게 세우지 않거든요. 우리 올해 1년 예산 10억 합시다.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이 인원으로 어떻게 뭐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요 세계에서 어떻게 10억을 1년 예산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듯이 그거는 그래도 오히려 말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우리 어머니도 젊은 나이야. 이 사라로 보면 사라가 좀 보면 89세인 거거든요. 올해가 이게 내년에 94할 때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99세에 100세, 그러니까 99세 89세가 된 두 노인네가 어떻게 결합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 세계로 가게 됐을까? 예. 자, 이 고민이 오늘 이 지금 그러면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전혀 불가능한 세계가 가능한 세계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세 명의 천사가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면 그렇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러면 정말 깊이 들어간다면 오늘 이야기에 깊숙이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세계, 내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계가 가능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오늘 이렇게 예, 얻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겠죠. 어떻게 과연 예, 전혀 불가능한 세계를 가능한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세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전혀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꿈을 꾸고는 그러니까 아, 이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본 집사님에게 만약에 우리 아들만 둘이 있는데 하나 더 나면 반드시 딸이다. 이러면 어떻게 좀 뭐 낳고 싶다. 근데 또 많은데 아들이 되면 이거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그 미지의 세계를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지의 세계가 명확하게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미지의 세계가 전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알 수 있는 세계로 어떻게 오겠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므로 인해서 그 세계를 알게 된다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됐다. 그렇게 오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나 그래요?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알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우리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야지만 아니 우리도 전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계를 가능한 세계로 만날 수 있어야지만 오늘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날이 더운 날, 그렇죠? 여기 보면 날이 너무 더워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와요? 여기 보면 자, 뭐가 옵니까? 봐보세요. 한참 더운 데서 아브라함 장막 거기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서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걸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예? 이게 만약 아이고. 아브라함이 자, 이게 눈이야. 아브라함이 눈을 떴는데 여기에 세 명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 가보세요. 이게 예, 뭔지. 예. 자, 내가 눈을 딱 들은 순간 뭐가 딱 올라왔냐면 세 명의 사람이 여기 뭔지 모르지만 세 명의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뭐야 이게? 세 명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 나가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맞이했죠. 맞이하고 극진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가 뭔데? 이 세계가 뭐죠? 네? 영적 세계. 그래, 영적 세계인데, 오케이. 영적 세계인데, 과연 이게 뭘까? 영적 세계인데, 어떤, 뭐,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 세계가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눈을 떴는데, 세계가 여기 와있어, 그쵸? 뭐 뭐든지 다 좋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어. 근데 이 세계를 극진히 맞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세계를 극진히 맞이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거는 뭐 한 거는 여러분, 부부관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아들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못 낳았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을 맞이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죠. 뭘까? 네? 오케이, 천사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봐보세요. 자. 우리 권집사님이 내가 딸을 낳고 싶어. 근데 자, 세 명의 천사가 와 있어. 반드시 세 명의 천사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세 명의 천사가 이렇게 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맞이하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오냐면 딸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예. 동생 권집사님 만약에 아이가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임신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뭐 이미 가진 것 이미 가졌죠, 그렇죠? 뭐 어머니도 꿈꾸시고 그러니까 이미 가졌는데 만약에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세계의 천사를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펼쳐져 있는 세계 천사를 맞이하면 방법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내가 원하는 어떤 세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라는. 세계가 물론 나는 안 닥쳐가지고 모르는데 예. 나는 악마들은 많이 저희 만나봤는데 천사.
그런 밑가락 발견한데. 그러니까 자, 이 세 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 이 3을 예. 자, 그냥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더 그냥 예. 자, 봐 보세요. 내가 첫 번째로 너 정말 아들을 알 수 있니? 얘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 아들 낳는다. 첫 번째로 뭐라는 너 아들이 너 이제 너 조금 있으면 아들 낳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너 진짜로 아들 낳는다니까. 세 번째 너 정말 아들 네 와이프가 진짜 아들 낳.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너 내년 100세지? 너 아들 낳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라. 예? 인간의 생각은 전혀 분간하지.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말도 없어?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당신 딸을 낳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여기 대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때요? 이 천사를 모르죠. 네? 모른 척하죠. 그렇죠? 모른 척하고 전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돌려보낸다고 꺼져요. 나한테 그럴 수 없어. 그런 세계가 오지 않으라고 돌려보낸다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아예?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냥 얘가 가버렸으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나가는 거야. 자, 이 양반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딸을 낳습니다. 약간 솔깃해. 혹시 될지도 몰라 하고 극진히 갔어. 대접했어. 자, 두 번째, 당신 정말 딸 낳습니다. 시간과 환경과 뭐 생각해 보면서 볼수록 내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것 같아. 얘는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얘는 못 받아들여. 얘는 대답을 좀 했는데 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역시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하고 할수록 나는 어때? 도저히 이건 나한테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그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다 맞이할 수 있을 때 드디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온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원하는 세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성에서는 자, 봐보세요.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여요. 믿어. 자, 이성으로 받아서 내 의식 안으로 그걸 꽉 차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내 감성이 그것을 충분히 느끼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뭡니까? 이성이야. 이게 감성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이성과 오성은 같이 놓고요. 그러면 이성과 오성으로 내가 맞이하고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영성을 확신을 더하면 어떻게 온다는 거야? 뭐가 온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 세계로 온다라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세요. 내가 머리로 아 우리 교회 10억이 됩니다. 10억으로 우리 예산 잡읍시다. 이성으로 다 동의해.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감성으로 그것을 느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내 온 영혼을 꽉 차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전혀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뭘까? 어떤 이성의 세계, 오성의 세계, 감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 세계를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오늘 아주 얘기가 재밌는데 아까 포도를 누가 뽑았다고 그랬죠? 네. 우리 동생 집사님이 임신을 태몽을 꾸셨나? 그치, 이제 예. 태몽을 꾸셨어요. 대신? 그렇죠. 포도 꾸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또 꿈을 꾸셨대.
그 우리 어머님은 그 둘째 번 아니 동생 번사 집사님이 결혼한 지 몰랐대요. 근데 꿈에 배가 불러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셨지. 처녀 배가 배고 불러 있으니까. 근데 저 결혼했어요 하고 깼다 그랬나요? 네,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결혼했다는 거야. 그래서 깨셨대.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예? 네? 어디까지가 결혼했으니까 다 이게 이어났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는 이성과 감성의 세계까지 온 거야.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꿈이라는 건 우리 이성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 이성과 감성까지는 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영성의 세계까지 다 차오른다라고 100%였던 1%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어떤 그 기쁨과 행복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예, 권 집사님이 아이가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미지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은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천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 다 맞이할 때, 극진히 그 세계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그 세계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순간 누가 의심을 해요? 내 한 짝이 또 의심을 하죠. 내 한 짝이 의심을 한다고요. 또 하나의 나가 의심, 또 하나의 나가 누구야, 지금? 사라져. 그럼 나의 반쪽이잖아, 그쵸? 아브라함의 반쪽이야. 아브라함과 사라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하나거든요. 부부가 하나라는 얘기보다. 아브라함은 뭐야? 아브라함. 네? 아니, 이게 남자인데, 예. 네. 사라는 여자예요. 근데 사라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즉기 현실 세계를 보는 거죠. 그쵸? 여기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이 남자에서가 아니라 여자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어떤 그, 우리 안에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아들 낳고 싶어. 근데 사람은 어때요? 현실을 보는 거죠. 불가능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가. 살아져야지만. 그쵸? 네, 현실에, 우리 눈을,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없애줘야지만, 근데 이게 뭔, 이게 얼, 1년이 걸린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너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천사가 그러잖아요.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웃었다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너 웃었다. 너가 분명히 내 안, 너 안, 우리 안에 그 조금이라도 그 내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는 한은 어떻다는 거야. 이 세계가 아직 못 온다, 나는. 나는 포기된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소리 내면 안 되지. 뭘 포기를 하시려고? 나는 포기 있었어. 네.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내가 현실에, 살아가 현실을 보는 거 아니야. 내가 현재 90살, 내가 89살인데, 내년에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아내, 아브라함은 뭐야? 끊임없이 내가 어떤 세계를 가고 싶어. 내가 아들이 있고 싶어. 근데 뭐야, 아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사라의 세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한테 타협을 하는 거죠. 그쵸? 사라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네, 예. 네. 몸종과 해서 나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간다는 거야. 얘는 뭐야? 우리 이상이야. 얘는 현실이야. 아, 그러면 현실이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이상을 잡아채죠. 못 가. 자, 이상은 이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천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못 보게 합니까? 누가 못 맞이하게 해요? 현실 못 맞이하게 해요. 뭐하러 여기 비싼 송아지 잡느냐 이거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단방에 꺼지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이성적으로 내 이성과 오성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어. 왜? 나 내년 100살인데 네가 무슨 미안. 네가 무슨 아들을 낳아, 내년 100살이라니까? 그 순간 이미 벌써 이성이 벌써 이성한테 쫓겨난다고. 이성이 축출당하는 거야. 그러면 감성과 영성으로 오기 전까지, 오기 이미 이전에 나가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불러버린 거죠. 자,
이장님이 뭔가 소원이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라는 건 뭐야? 내가 현재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소원이지. 내가 이룰 수 있는다면 그게 소원이겠습니까? 그쵸? 소원이 이룰 수 없으니까 소원이죠. 그쵸? 자, 근데 그럼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천사를 맞이해야죠. 내 이성 안에 내가 나가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쵸? 이게 먼저 이성.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느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그 사실 이미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그 세계에 된다, 그 영성의 세계, 영에 충만한 어떤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가 사라지는 일련의 시간, 영성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일련의 시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삭이다라고 하는. 이삭이 뭐야 뜻이? 웃음이거든. 우리가 웃게 되는 그런 세계 온다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작년에도 1년 기다리고 작년 그 전 1년 기다리고 지금 3년째 기다리는데 또 기다려 1년을 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뭐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 자 봐보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나 같은 비슷한 연령대에 한 분이 오시면 좋겠다. 되게 소박한 소원입니다. 그건 아주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 올해 우리가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 요 정도만 꽉 차도 좋겠다. 이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따지면. 그쵸? 근데 이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 아니, 이게 지금 아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계라는 건 노력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버님 뭐 노력했나요? 우리 안에 그 세 명 극진이 대접한 것뿐이야. 이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그쵸? 그거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나가면 전도한다라고 해서 뭐 이 앞에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 몰라서 안 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제가 어머니께 제가 전화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 오게 하려고 전혀 아니거든요. 뭐가? 이성과 영성과 감성이 이성 감성 영성이 만나면 그것이 우리는 어떤 세계든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 딱 1년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비밀이에요. 네. 다 이루어지면 그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그 보면 그러니까 꿈에 어떤 그 내가 태몽을 꾼다라는 것은 그게 뭐냐 꿈이다라는 건 뭐야 이성이 아니고 이성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감의 세계죠, 그렇죠? 아 이게 태몽일 거야 지금 그럼 감의 세계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히 영의 내 영혼 차원에서 그것이 분명한 어떤 세계로 온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게 실제 어떤 그 우리의 세계로 그러니까 어떤 그 된 일로 오는 거죠. 될 일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올해 우리에게 되게 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권혜은 집사님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이를 뵌다라는 거는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나야 뭐 누구나 갖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세 명의 천사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잘 들으시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먼저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내가 뭔가 방법을 몰라서 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어. 내가 사라를 만났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났다라는 거는 내가 불가능의 세계를 가능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 명의 천사를 늘 만나고 있다라는 그 세계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세 명의 천사가 그냥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늘 우리 주위에 세 명의 천사가 있어요. 언제나. 내가 그 세 명의 천사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세계가 내가
머릿속에 있던 세계가 현실 세계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첫날 이 본문을 주신 것은 각자의 소원하는 바가 이런 바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늘 현실을 이룰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뭐가 없어질까요? 원하는 게 없겠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언제나 현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자족하죠. 언제든지 만족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식으로 삼성 이건희의 어떤 아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돈을 갖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뭐 명예와 뭐 다 갖고 있으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을 거라.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 이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딱 1년만 더 기다려 봐야 돼. 자, 1년이든 예. 그 예. 여러분들 이미 잉태했습니다. 그렇죠. 예. 잉태해서 이제 아이를 뵀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여러분들 좋은 기운을 받아 마신다면 먹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멋진 이사 그 웃음의 세계를 가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것들을 한번 진짜 그 세계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리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세계를 언제나 이 현실의 세계로 이미 이루어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참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또는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두려웠죠.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까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아니다. 네가 예전에 웃었지만 이제는 네가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웃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비웃었지만 이제는 환희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그런 세계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